안녕하세요. 대신 먹어보는 여자 대먹녀 깡띵입니다. 오늘의 신메뉴는 바로 허니버터칩의 맛설 화제의 과자들입니다. 네, 먼저 이거는 스미칩에서 새로 나온 허니 머드타드 머스타드 맛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포카칩에서 새로 나온 스윗 치즈 맛입니다. 요즘 허니버터칩이 대세여서 포카칩 뭐 파란색에 뭐 꿀이랑 버터를 막 해가지고 먹는다 뭐 이런 게 되게 많았었는데, 그래서 포카칩이 아예 그냥 스윗치즈 맛을 새로 났어요. 그리고 이거는 약간 특이하게 갈 거야. 허니머스타드 맛? 어떤 맛인지 정말 궁금한데요. 지금부터 한번 뜯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허니버터칩을 능가할 맛일지. 그리고 특이한 거는 이 스윗칩은 뜯는 곳이 두 개예요. 여기로 뜯어도 여기로 뜯어도 똑같을 것 같은데 한번 뜯어볼까? 요 밑에 걸로 뜯어볼까요? 넘치는 거 아니야? 오! 뜯자마자 냄새 장난 아니야. 오! 딱 맞아. 이거 이국주 씨가 과자 하는 방법 그거 한번 해볼까? 네. 해볼까? 해봐? 해봐? 네. 안 된다. 됐다. 오, 엄청 노래. 그렇다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미칩 허니 머스타드 맛부터 먹어볼게요. 냄새가 머스타드처럼 쏘진 않아요. 달콤한 냄새가 나요. 스미칩은 처음 먹어보거든요. 일반 감자칩보다는 훨씬 더 두꺼워서 감자 맛이 상당히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허니 머스타드인데 저는 솔직히 머스타드 맛을 이렇게 막 크게 느끼지 못했어요. 근데 약간 혀가 조금 알싸한 느낌? 그건 조금 있는데 뭐 이렇게 맵진 않았고, 근데 되게 달고 그리고 향이 짙어요. 허니버터칩에 이어서 나오는 과자들이 좀 더 맛들이 좀 고급형으로 변하고 있지 않나.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서 나오는 것 같아요. 일반 과자보다 훨씬 더 향이 짙은 게 마음에 듭니다. 자, 이번에는 포카칩 스윗치즈 맛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맛있을까요? 감자칩보다 훨씬 더 얇지만 포카칩은 신기한 게 감자 맛이 진짜 많이 나요. 더 얇은데. 더 얇은데 불구하고 감자 향이 정말 많이 나고. 근데 확실히 포카칩은 역시 감자칩의 1등 공신이란 말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감자칩의 감자 향이 많이 납니다. 신선한 거지 않아? 맛있어. 아니 요새 왜 이렇게 맛있어? 요즘 과자들 왜 이렇게 맛있게 나온 거야? 네, 다시 할게. 허니버터칩에 이을 과자 과연 승자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공동우승. 네, 대먹녀 선택 중에 최초로 공동우승인데요. 각자의 개성이 있어요. 일단 이것도 맛있고 이것도 맛있는데 둘 다 똑같은 감자칩이지만 정말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구 하나 이건 맛이 없는데? 이건 돈이 아까워 뭐 이런 느낌 없이 그냥 둘 다 맛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허니버터칩 대란 아직도 못 먹어보신 분들이 많죠? 네, 저 또한 대망렬을 찍고 나서 단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도 이렇게 맛있는 과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다른 과자들도 많이 먹으면서 여러분들 행복해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망렬 다음 신메뉴에서 뵙겠습니다.